이 정도면 되지 않았니? 그냥 넘어가. 이렇게 말하는데 본인은 안 그래요. 아니야, 이거, 아, 뭔가 보기에 불편하고. 아니야, 이거는 이러면 안 돼. 근데 예민한 거는 더 진화할수록 분류가 많아지고 더 다양해지.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거는 아주 그 미세한 거를 내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예민하다는 건. 조금이라도 얄밉게 하면 저한테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과 글에 대한 것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위로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어딘가에 여러분의 틈새가 있고 그 틈새가 나중에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 독립적인 삶으로 이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일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진짜 원하는 것을 어떻게 찾느냐? 흔히 사회적으로 원하는 돈, 성공, 부, 강요한 것일 확률이 많다. 사실은 내가 진짜 원하지 않는데, 남들이 다 좋다, 좋다 하니까, 내가 마치 진짜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뭔지, 나를 살아있게 하는 어떤 그 버튼이 있다면,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내가 진짜 나다울 수 있는지, 그것으로 먹고 살수 있을 때 진정한 경제적 자유고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면 그것을 경제적으로 의미 있게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영상 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결국엔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해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은 아무 의미 없어요. 뭐지? 라고 하면 뭐 답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은 좀 색다른 질문인데,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남들과 다른, 내 안에 진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내가 예민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성격이 예민해 아니야?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냥 뭐 나쁘지 않으면은 오케이 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남들이 좀 까탈스럽다고 하는 게 있어요. 야, 너왜 그래? 이 정도면 됐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니? 그냥 넘어가. 이렇게 말하는데 본인은 안 그래요. 아니야, 이거, 아, 뭔가 보기에 불편하고, 아니야, 이거는 이러면 안 돼. 하고, 예민하게, 까탈스럽게 구는 그것이 무언지 반추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저는 음식에 굉장히 관대해요. 저는 양만 많으면 웬만하면 다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예민하지 않다는 거죠, 음식에. 그래서 저는 요리가나 요리 연구가 혹은 뭐 그쪽 계통으로 나갔으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면 까탈스러운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개성도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차별화, 포지셔닝, 퍼스널 브랜드 아무것도 될수 없어. 예를 들어서 머리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헤어스타일. 저는 제가 머리를 잘라요. 한 4년인가 5년째 됐는데 좀 삐뚤빼뚤해도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텐. 나쁘지만 않으면 돼요. 뭐 가끔은 나빠도 돼요, 심지어. 근데 제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말투나 글에서 나타나는 표현들. 저렇게 사람 사이에서 이 말투의 미묘한 어떤 그 온도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민한 것 같아요. 누가 좀 말을 조금이라도 얄밉게 하면 저한테 그게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과 글에 대한 것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위로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독립에 되게 예민해요. 저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나만의 의지가 있는데 자꾸 와서 막 이렇게 간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싫어해. 타고났어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 매니지 하는 직장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 막히는 거예요. 응?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를 낼수 있는데 자꾸 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미치겠는 거예요. 난 결과 더잘낼수 있는데. 그 저는 되게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고 내가 그 과정을 선택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결과를 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타고나기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숨이 막혀. 그러면 저는 그렇게 근데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냥 오케이 할수 있는 것과 아 이거는 진짜 좀 까탈스럽고 내가 보기에도 좋게 얘기하면 예민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민한 거는 더 진화할수록 더 분류가 많아지고 더 다양해지.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거는 내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아주 그 미세한 거를 내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예민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여러분이 타고난 방향의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역법을 통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예민한지는 알잖아요. 그래도 한 2, 30년 이상 살아오신 분이라면 그럼 이 예민한 것 어딘가에 여러분의 고유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음식 맛에 굉장히 예민하다. 혹은 후각이 너무너무 예민하다. 그러면 이건 맛에 대한 거예요. 난 그래서 냄새나 어떤
뭐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가야 되는 거고.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나만의 방식이 스티브 잡스처럼 정말 아주 작은 그런 그 모서리의 각도나 이런 거에 난 뭐가 있다. 그럼 디자인을 하셔야죠. 눈을 타고나신 거잖아요. 쭉 적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적는 가운데 내가 예민한 것들을 몇개 모아놓으면, 뭔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인가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에게 도움도 주고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밑바탕이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돈 벌어야지 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내가 그러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이 예민한 거에서 온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자기 자신을 탐구하셔야 되고, 내 길이 뭔지 알았다.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이 있어요. 제가 기가찬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모델인데, 모델도 아니고 그냥 개똥철학인데,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재미있고, 또 색다른 자기 하고 싶은 거 놓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 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다 탁월한 분야가 있으니까 그 분야 꼭 찾으셔가지고, 경제적 자유, 또 삶의 의미에 대한 독립, 이런 것들 꼭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주파수를, 그런 에너지를 계속 드리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